이야기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었던 섬마리라는 마을에 얽힌 이야기예요.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광해군이라는 임금을 몰아내고 인조임금을 세웠는데 이때 공을 세운 사람 중 한 사람이 이괄이에요. 그런데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고 일주일 만에 한양성이 이괄의 손에 들어갔어요. 피난을 간 인조임금은 군사를 보내어 반란을 진압하였고 결국 이괄은 죽임을 당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이괄이 죽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세력은 남아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괄이 반역자인데 그의 조상이 벼슬을 받고 좋은 땅에 묻혔으니 조상이 받은 벼슬을 빼앗고 묘지를 파헤쳐 벌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여기가 반역자 이괄의 할아버지 묘라지. 죽어서도 편히 있지 못하겠네. 그러게나 말이야. 빨리 묘를 파내세. 이상하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이 계속 나오니 어떻게 하나? 그때 스님 한 분이 지나갔어요.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건 저기 있는 물길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요. 저기 가서 물길을 막으면 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대로 물길을 막으니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을 다 퍼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무기다! 나라에서는 이괄의 조상묘를 파헤치고 마을 곳곳에 군인을 세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을이 섬처럼 보인다고 하여 섬마리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